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검찰에 30년을 재직하신 분인데 참 알뜰하게 해먹으셨네요. 김만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대한변협회장에도 이 대장동 일당들이 피가 같은 그런 돈을 제공했다. 그런 내용은 익히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번에 나왔네요. 썩은 냄새가 천하를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시시콜콜하지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쇼핑백에 세 차례 걸쳐서 3억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박영수, 김만배의 현금을 받았다. 물론 이제 법정에서 다툴 소지가 있겠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흘러나왔네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김만배 씨 등 대장정 업자들이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둔 2014년 10월부터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억 원의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서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부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 측에 꺼낸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에도 이렇게 거액이 필요한 모양이네요. 검찰은 돈이 전달된 장소를 서울 서초동 박영수 전 특검의 변호사 사무실과 선거 캠프로 사용된 서초동 제2빌딩 5층 사무실로 특정했다. 대단히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약 200억 원을 약속받았고 선거 자금 3억 원도 컨소시엄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 측은 금품 수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에 대장동 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논 대화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점검물이 있네.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저희들이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속드렸던 대장동 집과 상가 부분은 김만배 형에게도 다 얘기해뒀으니 잘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위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로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은 괜찮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뜻하지 않게 운명적으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된, 저도 뭐 지금 와서 보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사람은 뭐 운명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참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법조계들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뭐 이 참 그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야 이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거 없을 것 같다. 악을 덮는 사람, 악을 자행한 사람, 이게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란 거죠. 참 고한 말을 나무랄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뭐 여기도 보니까 남욱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위로한 거라는 이런 부분이 아마 뭐가 남아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영수 씨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남겼을 리가. 뭐 공소장을 어떻게 기자들이 공소장을 확보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뭐 탐문조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것 같네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에 빼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쓴 메모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이런 메모는 법을 빠꾸막이 아는 사람들이 남겼는지 그냥 다 없애버리지. 어쨌든 개판입니다. 그러니 뭐 이 사람들한테서 무슨 공정을 기대하고 정의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 기각하는 과정에서 개떡 같은 판결문을 쓰고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눈에도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법을 이용해 가지고 거대한 악을 그냥 합법화해 주는데 이력을 담당하는 현직 대법관들의 행위를 우리가 낱낱이 실황 중계하듯이 봤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여러분들 6번의 재검표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이 타입은 한나 아렌트 저서를 소개하면서 한 번 정도 더 다루도록. 자, 여러분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책 5권이 이제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모두 출간이 됐습니다. 참 이 책을 낼 때는 뭐 이런 책이 또 나가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망설임 끝에 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내야 그래도 선거를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만져왔는지 2020년도 4.15 총선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는지를 일괄되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확인시켜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을 펴냈습니다. 예, 뜻 있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좀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에 관한 상당한 그런 청렴함을 유지했던 이 나라에서 다시 선거 부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막지 못하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뭐 제가 표현은 많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결국 체제가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시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